2020년 한국불교태우종 충북교구 등문 공문장 위치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성주주의연합회에서 또 제가 단체장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참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30여 년 동안 지도해 주시고 경조와 경치역을 주신 원로 대덕 큰스님과 그간 종무집행에 협조해 주신 종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박수 주셨습니다. 오늘 제17대 종무장으로서 준비하신 도성원장님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리며 또한 원장 재임 8년 동안 부족한 저와 함께 종무현장을 이끌어주신 종영 의장과 의원 여러분, 사무위원장 도우진, 법금진화 부원장님과 총무국장을 비롯한 박 국장님, 수양 이지은 총무과장님, 또 연구합창단 단장님을 비롯한 지휘자님과 당원 여러분, 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대 4년은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4년 지나갔습니다. 16대 4년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곳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공부 중 전통사찰인 오연사의 철거에 대하여 무신정사를 내놓으면서까지 협상을 했지만 철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점 종도 여러분과 신도들께 죄송합니다. 관해나무라고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바다를 보면 물에 대해서 할 말을 잃는다 했듯이 소화적 관계에서 벗어나 바다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대승적 해불양수의 포용력으로 누구나 다 원만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소송은 이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퇴임한 한주로서 개인 의무와 종무 행정에 협력해야 될 일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하시는 도성원장님과 신임집행부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크게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임집행부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소송을 믿고 따르며 응원하고 후원해주신 무신정사 금강의 공은 김성자 부사님, 홍정자 부사님, 회장 정토 문수래 부사님, 부회장 변하신 부사님, 부회장 심진아 부사님, 자성 강선희 부사님 등은 소송을 내조해 주신 내호 조항이었으며 총도회 홍산 홍성만 회장과 원산 신경석 총무, 석산 김창석 감사를 비롯한 도사 회원들은 내호 산신이었습니다. 무심정사 신도분들께 경례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재상님과 부회장님, 국가님, 시장님과 시장님, 또 노종환 의원님, 정호태 의원님, 상위집행부에도 많은 협조의 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부 대중 여러분께 주최님의 자유한 명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가자한데 이렇게 성장하면 여러분께서는 사바하루 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다 잘 돼! 다 잘 돼! 다 잘 돼! 여러분 다 잘 되시죠. 다음은 공로패 소회가 있겠습니다. 공로패 소회는 한국 불교특교종 총무원장이신 후명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로패 성명 김도안, 법명 보안, 직위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15대 16대 종무원장. 위 스님은 충북교구 종무원 15대 16대 종무원장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종단관과 애종시로 적극적인 종무행정과 화합 상생을 통해 교
교구 사업관리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포교와 정법을 널리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6년 12월 10일 한국불교 태구종 총무원장 호명. 임하시는 원장님께서 도안스님께서 취임하시는 도성 신임 원장님께 공인인도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7대 한국불태고정 충북교구 종문장인 도성스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교구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구 큰스님들과 동도 여러분의 역량과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교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힘든 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소승에게 종무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뜻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분발하여 교구 발전과 우리 충북 도민의 안정을 위해서 힘쓰라고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소승은 앞으로 교구 화합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로 상호 신뢰와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교구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구의 중요 사항은 반드시 종무회의와 각 사항 주지 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종무원사 이전을 비롯한 교구 차원의 중대한 불사도 손의를 거쳐 충분한 공의의 바탕으로 공사를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각 사찰 주지 스님들과 종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분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대사회적인 봉사활동과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교구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태고종의 대승교화의 종지를 향해 충북 도민과 함과 더불어 함께하는 충북 교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석을 봉참해주신 원로대덕 큰스님과 시회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 사찰의 불사와 수행정법의 부사님의 자비 장명이 가득하시길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먼 거리에서 오신 우리 부자님들, 신도님들, 그다음에 우리 저 충무원의 소임자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저를 그래요. 제가 작은 인연이지만은 우리 저 여기 지금 원로 큰스님도 계시지만은 총무원에서 소임을 보게 되면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종무원 당선님들이나 원로의 당선님, 전 호원장 지원생이라든가 위원장 모든 분들이 제가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돼주시고 보태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다. 큰절 삼배를 드릴라 하는데 또 우리도 저 일반 부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합당의 삼배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심하시는 도성스님께 행정본장이신 선혜스님께서 사진 전달을 하시겠답니다. 원장이신 선혜 선생님께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충북 동원 신임 원장을 계시는 우리 도성 스님과
또 충북종무원의 도안스님을 비롯해서 모든 불자님들께서 우리 종무원이 충북종무원이 새로 뜨는 해처럼 아름답게 이 충북을 진짜 불교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라고 이렇게 제가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것이 바오밤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 기억합니다. 다음은 17대 충북교구 종무원 직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제2호 임명장 본명 도 성명 김도구 제적서찰 도암사 근무처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 직위 교무국장 임명일 2022년 12월 13일 만료일 2026년 12월 12일 위와 같이 임명함 불기 2566년 12월 13일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성 본명 정근 성명 임영란 제적사찰 백운사 내용 근무처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 직위 재경국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본명 일목 성명 윤민성 제적사찰 보현사 근무처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 직위 규정국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입니다. 제6호 임명장 박원순 본명 박원 성명 박광중 제적사찰 수도사 근무처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 직위 사업팀장 내용은 같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사입니다. 제7호 본명 능용 성명 타경주 제적사찰 용화사 근무처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 직위 사회국장 내용은 같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사입니다. 제8호 임명장 본명 오덕 성명 김태옥 제석사찰 수정원 근무처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 직위 법사국장 내용 같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사입니다. 제9호 임명장 본명 진화 성명 김재무 제적사찰 용천사 근무처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 직위 사회인권위원장 내용 같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사 제10호 임명장 성명 박태철 제적사찰 마야정사 근무처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 직위 신도회장 내용 같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사입니다. 제5호 임명장 본명 신도 성명 전중호 제적사찰 성주사 근무처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 직위 문화국장 내용 같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도성 구원장 지원 스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왜 종회에서 저게 부의장으로 구원장으로 우리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인데 당선증은 우리 성당위원장이신 성명 선생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구원장 선생님 인사 말씀 듣고 저 직원들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면밀했다고요. 이번에 후원장을 맡게 된 지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장님을 모시고 중고 지원을 달라고 전에 원로 큰 스님들 법소리를 잘 살피고 여러 주제 스님들 목소리를 잘 살펴서 중국 도구를 해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기금 전달식이겠습니다. 한조그룹 회장이시고 제17대 충북교구 신도회장을 맡으신 박대철 회장님께서 충북교구 발전기금을 1억을 기탁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도회장님, 박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불교 태고종 총원장이신 홍영우 원장님께서 경례사가 되시겠습니다. 정연하는 충북교구 종무원 종도 여러분,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도 여러분은 여러분과 내 기빈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제16대, 17대 충북교구 종무원장 이 취임식을 갖게 되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17대 충북교구 종무원장으로 취임하시는 도성 스님께 진심으로 깊은 경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숭고한 봉사 정신으로 그동안 충북교구 종무원을 모범적으로 이끌어주신 제16대 종무원장 도안 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안 스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도안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도안 스님은 지난 15년부터 충북교구 종무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교구를 이끌어 오시면서 종도 여러분과 충북 불교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종단이 어려울 때 항상 맨 먼저 앞장서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등 능동적인 애정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종단 대표로서의 도안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새 종무원장으로 취임하시는 도성 스님 또한 종단 발전과 종로화합을 위해 위에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큰 열망과 애정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성 스님은 지난 19년 총무원 총무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정단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분이 충북교구 총무원 새 총무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참으로 든든하고 믿음직한 그런 기쁨이 듭니다. 도성 스님의 행정역량은 일찍부터 드러났습니다. 2009년 후보부 후보위원을 시작으로 백년왕 주지, 자재왕 주지, 충북교구 종무원 14대 지방종회의장, 초심은 초심위원, 14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맡아 종단 발전과 종도 화합을 위해 열화와 같은 애정심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넉넉한 인품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안음으로써 종도와 신도들로부터 두터운 신망과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충북교구 종무원 제10제 17대 종무원장으로 취임함으로써 도성 스님은 그 모든 역량과 더
두텁고 넉넉한 인품으로 중국교구종무원은 물론 중국불교 발전을 위해 위에서도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성원과 정도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고 따라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구 발전과 번영도 당연히 어렵을 것입니다. 교구 정도 여러분의 그 한층 뜨거운 성원과 협조와 관심이 있을 때 도성 정무원장도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래야만 여러분과 함께 불법 홍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교구 정도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며 중국교구 종무원과 중국교구 중국불교 발전과 번영을 부천전에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여기에 함께 참석해 주신 내 기민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바쁜 시간 내에 참석해 주셨는데 더 가정과 안정된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을 새롭게 국민을 신나게라는 슬로건으로 충청북도 발전에 앞장서 계시는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으시겠습니다. 호명 큰 스님이 오셨고 또 한국불교 태고종 원로의 의장이신 도광스님도 여기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광스님께서는 중국불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지도적인 노력을 하셨는데 오늘 퇴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성스님은 제가 듣기로는 많은 음덕을 쌓고 많은 존경을 받으시고 활동을 하신 스님이신데 이번에 취임하셔서 충북 발전, 불교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라는 큰 변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백두대간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산이 있고 그곳에 150개가 넘는 우리 한국불교 태고종의 사찰들이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저도 일하겠습니다. 스님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신 이범석 청주시장께 축하 메시지를 청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주시장 이범석입니다. 오늘 중국불교 태고종 중국교구 중원장님 2019 국회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중원장님을 이임하시는 도안수님은 우리 지역 불교연합회 회장님으로서 우리 청주의 발전과 또 안녕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동안 중원장님으로서 태고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마신 도안스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7대 중원장으로 취임하시는 도성스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태고종 발전에서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한국불교 태고종 중원장님이신 호명스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불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여전히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17대 중원장 취임을 계기로 더 큰 발전하시고 또 우리 시민 여러분, 더 많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자리에 오신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와 감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의회 시의회 김병국 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불교 태구종 중목교구 제16대 제17대 종무원장 이침식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86만 시인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종무원장과 종대의 발전을 헌신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오늘 임하시는 도안설명회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임기 4년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모두를 일심과 또한 마음과 화합으로 함께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단 발전과 화합을 위해 새로의 중책을 맡아주신 도성 신임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경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변화 시대 속에서 순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는 상구 불이 화합 중생의 꽃을 피워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쯤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헌송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단 원로 의장이신 도광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같이 존경죠. 오늘 이임하시는 도안 스님 참 편하시겠습니다. 도안 스님하고 우리 종단은 정말 그 역경을 모두 건너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건현에 있었던 어느 곳이든 있기 마련인 그 갈등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안 스님이 충청 교구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 주역들 계시네요. 경남종무원 지열 스님이 없었으면은 상당히 우리 종단은 더 부패에 쌓였을 것이다. 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제주교구에 법당 스님이 계시네. 그 총무 사무실이 총무원 밖에서 운영될 때 이 법당 스님이 행정적으로 모든 걸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울까지 버틴 적이 있습니다. 충북교구, 경남교구, 제주교구. 물론 저는 그때 소임이 있어가지고 전국 교구 종무원장 협의 의장으로서 또 저도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단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금 이 체제가 저분들 노력이 없었으면 가능했겠는가? 불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소한의 평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단을 정말 안정적에 큰 기여를 하신 도안 스님은 굉장히 어려운 때를 처하면서도 늘 종단 발전을 위해서 종단 안정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래서 도안 스님 참 그간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좀 즐겁게 잘 사십시오. 그런 걸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또 이임하시는 우리 도안 스님과 더불어서 항상 파트너가 됐었고 옆에서 도와주시다가 이번에 신임 원장 되신 도성 스님으로 얘기 같으면은 아주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 지도력 이런 것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렇습니다.
게 지금 현 집행부인 총무원이 지금까지 그 총무원의 수석부장으로서 수석부장이 총무부장이 거의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 총무부장 지금까지도 여법이 수행해서 종단 안정에 또 우리 그 영명하신 우리 총무원장 수입을 잘 복귀를 해서 이 종단이 여기까지 오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가시는 분이나 오시는 분이나 참 우리 종단으로서는 홍복이었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원부원 얘기했는데 첫째 수행자의 자세로 돌아가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해보자. 또 소임을 맡은 사람은 답게 살자. 답게 중은 중답게 또 소임자는 소임자답게 이렇게 살아보자. 또 두 분 가시는 분 오시는 분 참 수고하셨다 이런 말과 더불어서 마지막 우리 종단이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종단이 된다고 하면은 그 찬란했던 우리 정통종단으로서 중심종단으로서 그런 것이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연구를 많이 하시고 모두 그 우리 역할을 좀 잘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리차
한국불교 대교정 중국교구정무원 제16대 종무원장님 취임과 제17대 종무원장님 위임과 10대 종무원장님 취임의 목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 주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회 의장실 법당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축복교구를 오니까 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모시고 다니던 원봉크스님께서 계시길래 엄청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원로의장스님 또 원로의원 기원스님 여러분들 얼굴을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도안스님 고생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8년이냐 12년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종원정법상에 8년 하면 일단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모시고 싶어도 모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12년으로 개정하지 못한 제가 사실은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새로 취임하시는 도선스님 참으로 우리 총무원에 이제까지 없던 일이 벌어진 것이 총무부장이 4년을 내내 그 자리를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내내 우리 홍명 교수님 총무원장을 모시고 종단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안정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시더니 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중국교구 책임자가 될 줄은 이미 알았어요. 종무원장 스님께서는 우리의 종단을 통할하시고 또 다른 종단을 상대하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씀이 계셔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종회의장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해야 할 말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태고종 근간에 겹경사가 있었습니다. 겹경사가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 종조이신 태고 보구스님의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저 북한산, 서울 북한산은 태고사를 종도들이 합심하고 총무원장님이 이끌어주신 것을 두고 그 사유재산이던 그 재산을 종단의 재산으로 거금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60여 년 동안 자기 재산이라고 수없은 물리력, 깡패를 동원하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법의 호소해 가지고 우리 재산이라고 내놓으라고 막박 우기던 종단에게 드디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서남사 주지스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잠깐 일어서십시오. 잠깐 일어서세요. 그래서 그 서남사가 우리가 주권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적정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회 의장이기 때문에 해야 될 말,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협상이니 뭐니 그건 제 안중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종도들의 전체의 여론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태고종은 이제 발전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충북교구와 같이 원로의장스님 말씀하셨듯이 전남북 그리고 충북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제주 그쪽이 우리 태고종의 중축 세력들입니다. 특히나 충청도는 수도권하고 가깝고 사람들이 약간 느릿한 듯 하지만은 강단 있고 얼마나 깡다구가 센지 아주 그냥 깜짝 놀랍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번에 취임하시는 도성스님이 그렇습니다.
큰 발전과 종단의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렇게 축사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30초 이내에 끝내는데 오늘은 특별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이 가피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호보본장 혜일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6대 종무원장 도안스님이 임하고 그리고 17대 도성스님이 취임하는 이 자리에 선업이 축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도안스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성스님 수고 많이 하고 잘 해주시기를 강국히 부탁드리면서 축사로 맞이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불교 사암할 때 부탁하신 가장스님의 축사가 있습니다. 중국 태고종 대덕 스님들과 지역에 있으니 그리고 불자들이 태고종 중국 종무원장이 진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도성스님께서 한국 불교 태고종 중국 종무원장에 취임하시게 됨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중국 종무원을 이끌어주시고 지역의 불교를 위하여 애써주신 도안스님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도안스님께서는 청주시 불교 연합회 회장으로서 등망과 교화력으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협력을 받아 부처님 오신 날과 무신전도문화제에서 전통 등을 전시하여 청주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속에서 건념하시며 이임하시는 도안스님께 큰 박수와 마음의 따뜻함을 보내드립니다. 지역의 큰 어른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불교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종무원장으로 취임하시는 도성스님께서는 태고 종단의 여러 소임을 역임하시고 종단 협의회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시는 수행력을 경기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화력을 지역사회 불교 발전을 위하여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불교는 개인화로 인하여 탈종교화가 가속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혜와 복도를 두고 주신 도성 종무원장 스님께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개선하고 혁신하며 동인들과 시민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눈다면 우리가 바라는 불국정도의 길에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임하시는 도안스님께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취임하시는 도성스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장 협의회 회장이신 진성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중심에 이 충주라는 충청북도의 중심에 도해서 많은 부처님의 눈으로서 세상을 살피시고 종도를 살피시고 종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나가신 15대, 16대 도안 교수님 죄송합니다. 형 정도로서 예,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오는 충청북도를 읍성으로 도성으로서 이끌어 가실 도성 종관장 선생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성 지님이야말로 나눔의 정신, 헌신의 정신, 봉사의 정신, 종도를 위한 따뜻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를 갖고 계시는 훌륭하신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종무원장 시도교부 원장협의회에서도 우리 도성 스님의 종무원장 스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축사 발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북 교구 종무원장 시도회 회장이신 박대철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시작이 아님을 또 끝이 아님을 인정하고 꽃이 만개하는 과정에 부처님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꽃이 질 때 그 향기로 새로운 씨앗이 탄생하길 바라고 저 또한 준비할 것입니다. 종교와 지역을 초월한 부처님의 무궁한 자비의 말씀에 귀 기울여 화합, 봉사, 지속, 발전을 꿈꾸겠습니다. 신도회장으로서 자비로운 두 눈으로 곳곳에 아픔을 볼 것이며 편견 없는 두 귀로 곳곳에 소리의 생명을 들어줄 것이며 두 코로 부처님의 향기를 쫓을 것이며 한 입으로 태고종 이런 중청금을 지향할 것입니다. 등장할 때의 갈채보다 태성할 때의 갈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종무원장님 숭고하신 정신과 전신도회장님의 뜨거운 열정에 깊은 마음속에 소리를 내어 마치 눈앞에 대하듯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대 종무원장에 취임하시는 도성 스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행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충북교구 중무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함을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도의 국장님들 앞으로 좀 나오시죠. 회장님과 다 함께 다 나오셨나요? 충북의 신도회를 이끌어 가실 우리 신도회장님과 회장님도 와서 여러 신도님과 종도회 합을 위해 노력하신 우리 신도회 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종무원 연꽃 합창단의 음성 공연이 있겠습니다.
청소년 모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